그 호주 근무하시면서 호주 경제 많이 이렇게 살펴보셨죠? 네, 호주 그렇습니다. 경제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호주는 석탄이나 철광석, 그다음에 니켈, 아연, 우라늄 등 세계 1위의 광물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. 그렇죠. 네, 예, 자원 보고죠. 네. 그래서 석탄도 수출 세계 1위고, 또 광물산 전체를 보면 매장량이 세계 한 6위 안에 있는 만큼 많은 양의 광물산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2019년도에 그총 부가가치 GVA 규모를 보면은 약 1조 7,780억 호주 달러. 근데 이 중에서 서비스업이 약한 75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가장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 근데 이것을 또 산업별로 또 나눠서 보면은 호주 총 생산에서 광업이 한 9.3%. 가장 큰 산업이라는 거네요. 광업이 가장 크죠.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업인데 7.6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제조업이 5.9%. 그다음에 농수산업이 2.2%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자원이 전체 호주 수출에서 한 2,010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출에서 한 58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매우 큰 비중이죠. 근데 2019년도 이후에 철광석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그다음에 금 이런 가격들이 계속 상승하면서 호주의 산업에서 특히 광물 부분이 경제 성장을 상당히 견인을 해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 조세빈 원장님, 금방 서광석 관장이 얘기했다시피 이제 이 호주의 가장 큰 산업이 광업이고 다양한 광물 자원이 있는데 그 외에도 뭐 천연가스도 이런 다양한 그이 개발되지 않거나 개발 중인 자원들도 많죠? 예, 그렇습니다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, 천연가스, 철광석, 석탄, 구리가 전부 다 이제 매장량으로는 톱3 안에 드는 아주 자원의 보고인데요. 이 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칠레에서 세계 2위에 이제 수출국이 됐고요. 석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지금 이제 활발하게 수출화 준비를 하고 있어서 곧이 천연가스 경우는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 이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. 관련해요. 그런 인프라 투자도 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, 그 이런 자원 외에도 지금 그 저희가 좀 관심 있는 게 히토류예요. 근데 그 히토류의 90% 이상이 다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미중 갈등이나 이렇게 나면 히토류 수출 금지하고 있는데, 호주에 히토류가 꽤 매장이 돼 있다는데 실제 그렇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뭐, 중국이 물론 전 세계 90% 이상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만, 또 호주도 한 5위 안에 드는 히토류 보존 국가입니다. 그래서 저희 한국이 좀 이런 히토류의 개발이라든가 또 생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인 제휴를 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특히 미국도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주목을 하고 있고, 또 한국이 호주하고 이런 히토류 생산에 있어서 글로벌 밸류체인상에 그런 그 같이 편성함으로써 이런 안정적인 그 히토류 공급망을 확보하고, 또 이런 그 이것도 산업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협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. 또이 외에도 또 주력 광물은 아니지만 뭐 리튬이라든가 이 그런 중요한 광물도 상당히 많이 좀 저희가 협력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